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결 누굽니까? 미애 언니. 언니. 아, 미애 씨 나옵니다. 새롭게 송혜교 씨가 입장합니다. 와우. 야, 머리에 뭐가 머리도 이렇게. 머리도 바뀌고. 와우. 집에 있는 보석을 다 닮았어. 제일 어려워요. 자, 나오십니다. 왜 이래요, 진짜. 자, 그래요. 그래도 좀, 이 친구만큼 좀 한번 붙고 싶다는 친구. 늘 보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엽대요. 저 귀여운 사람도 볼까? 귀여운 사람. 감시. 아, 수호 뭐 몇 거야? 수호 일어났고. 수호. 진혜성 씨는 안 일어났어요. 추천이 예. 안 돼. 데리고 나올까요? 네. 수호다. 수호 형이겠지. 왜 이러신 거지? 표. 이거 하나요? 아부바 우리바. 왜 선택하신 거예요? 아, 일단은 아들 같아가지고 진짜로. 미애 누나 첫째보다 어린 아이를 선택한 거야. 선곡을 한번 들어보죠. 선곡 한번 네. 느껴볼게요. 네. 민호 먼저 공개. 야, 민호 뭐 하려나? 저는 은간 누나의. 우와. 안 돼요, 안 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아, 내 마이크 왜 이렇게 좋아? 제가 데스매치 은간 누나가 안 돼요 안 돼를 하는 거를 보고 네.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던 나 보고 예뻤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가은이 누나가 불렀던 안 돼요 안 돼를 부르고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 두고 있었던 네. 거죠. 자, 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래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노래 골랐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우리 민호 군이 불렀던 민호! 김추자 선생님의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민호가 불렀던 진짜? 아, 그거 진짜 멋있게 불렀어, 민호. 진짜 야, 오늘 선곡들 다 힘 빠졌다. 와, 이거 완전 경연처럼 준비해왔네. 자, 우리 민호 준비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뭐야? 뭔 소리야? 왜,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야? 한번 걸어봐봐요. 시작. 걸어. 아니, 앞에 보고. 앞에 보여줘. 하나, 둘. 뭐야? 아니, 진짜 앞에 보고 걸어. 아, 민호 집중해야 돼요. 아니, 왜 그래. 민호 집중해. 저 밥 웃기면 안 돼요? 아니. 화장실 갔다 왔어요? 진짜. 애기 울어. 자, 안 돼요, 안 돼. 자, 밥 웃기면 안 돼요. 네. 네. 민호 화이팅! 화이팅. 아, 민호야, 조금만 참어. 알았지? 황민호 화이팅! 아, 좋습니다. 은가 누나가 불렀던 안 돼요 안 돼. 뭐야? 원래 이렇게 목을 풉니다. 나 경연 때도 이런 거였어. 맞아. 맞지? 야, 이거 지면 진짜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안 들어도 잘할 것 같아. 야, 이거 또 나왔어. 내게로 오시렵니까? 좋아요. 진짜 잘한다. 이길 수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내 맘을 모르시나요? 야, 선곡을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이게 나오잖아.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저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 와이 합니까? 아, 민호 선생님. 표 좀 봐봐, 표 좀 봐봐. 감정 잡고 표 좀 봐봐. 그리워도 보고파도 만날 수는 없는 겁니까? 와, 뭐야? 잘한다. 마음 추고 11살이 어떻게 저렇게 불러? 아, 내가 내 아들이 8살인데 7살인데 말이 안 돼요, 이게. 아, 말이 안 돼. 내 몸은 어이 않아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못합니다. 저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 아이 합니까? 얘는 배우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연기, 연기. 아... 너무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100점이야. 자, 점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호 몇 점입니까? 97점. 잘했습니다. 민호 너무 잘했어요. 와, 사연은 뭐가 좀. 와, 아까 감정 파신 마지막에. 무서운 애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제 민호가 노래가 뭔지 알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제 가지고 놀아요. 예. 네. 노래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민호야, 궁금한 게 이 안돼요 안돼라는 노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사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예. 가사를 맨날 봐요. 그렇죠.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네.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만약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아빠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서 가사를 조금 해석도 좀 하고 그 울면서 애원의 것만 할 때 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는 줄 알고 우는 줄 알았어. 네. 그 어떤 뜻인지 알아요? 울면서 애원 울면서 진짜 애원해 애원해서 사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는 그 맞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왜 외웠어요? 근데 그게 막 이런 막 연기처럼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진짜 그 노래를 울면서 애원하듯이 잘 불러줬어요. 야,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97점까지. 네. 야. 자 무대를 보시고요. 님은 먼 곳에 선곡이 너무 세다. 민호 참 잘했는데, 그치?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목소리가 억수로 청하다.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멍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야, 박수 나왔다, 박수 나왔다. 와, 목소리 진짜 웅장 쩌렁쩌렁 청아지. 마음 주고 눈물 주고 영원히 먼 곳에 멍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됐어, 됐어, 됐어. 자, 점수 봅니다. 자, 정리해. 정리해 씨,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된다. 대박이다. 삐졌다. 삐졌다. 자, 점수 확인할게요. 점수. 열창이었습니다. 열창. 점수 몇 점입니까? 어! 뭐야? 자, 점수 확인할게요. 점수. 열창. 점수 몇 점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92점입니다. 점수가 왜 이렇게 찢었어?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황민호 군 덕분에